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책의 47쪽입니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 성모성 기도 내용에 대해서 나눌게요. 사람이 되신 하느님, 즉 태중의 아들 예수님, 이러한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교의 교의가 교리가 활력도 있지만 하느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하느님, 이 부분에 매력을 느낀 러시아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 사상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했어요.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되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느님을 믿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신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모양 때문에 스캔들이 되곤 했던 사람에게 교회가 응답했던 너무나 많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들과 형상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바로 하느님이 어머니한테서,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죠. 하느님의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형상, 모습들입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이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가 교리로 선언된 후에 즉시 마리아의 이런 신적인 모성에 대한 정의들이 선포되고 또 믿어왔었어요. 따라서 로마의 대레오 교황, 로마의 대레오 성인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인의 탄생, 그리고 마리아의 모성과 교회의 영적 모성 사이를 유비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이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신앙 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크게 이해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미 오리게네스 교부가 주장했던 사상을 어떤 면에서 다시 취하고 다시 선언한 것이죠. 오리게네스는 이러한 뜻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존재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오리게네스의 선언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정성과 부패하지 않은 영혼을 소유한 모든 이는 아버지의 뜻을 펴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어머니이다. 동정성, 맑음, 순수함이겠죠. 또 부패하지 않은 영혼을 소유한 모든 이들. 저도 오랫동안 이 분야에 관여하고 또 연구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영혼입니다. 영혼을 만나는 시간, 영혼을 읽어가는 시간, 영혼을 읽는다고 하죠. 영혼을 읽는 시간. 특히 요즘 이 시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유한 선물을 받은 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바로 영혼을 읽어가고 또 영혼을 또 느껴가고 하는 맑음의 그러한 선물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됐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덕의 실행으로 제시되는데 고대 철학자, 즉 스토아 학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가르침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기초를 전적으로 스토아 학자들의 설교에 보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첨부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철학은 중요합니다.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계속 밝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대안은 종교에서 찾고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의, 지혜, 진리, 또 다른 덕을 실천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훈련하면서 다시 또 취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이시고 지혜이시고 진리 자체이심을 알고 믿어 살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덕들을 소유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스스로 현존하신다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여러분을 간곡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